오늘은 경기 북부에 연천, 양주, 포천을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천은 가을을 가득 느낄 만한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연천의 가을 여행지는 바로 임진강 뎁사리 공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많은 뎁사리는 처음 보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뎁사리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가을 초반이라 뎁사리들이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서히 빨갛게 변해가는 뎁사리들도 하나둘씩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에 초록초록한 뎁사리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연천의 많은 가을 여행지 중에서 이 뎁사리 공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정말 다양한 가을 꽃들을 한가득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이 공원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꽃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또 주변에 어우러지는 자연 풍경과 엮여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빨갛게 변한 뎁사리를 보고 싶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다른 아름다운 가을 꽃들이 지금 절정이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두시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연천의 가을 여행지는 뎁사리 공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난 연천의 가을 여행지는 바로 제인폭포인데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제인폭포에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방문했는데 역시나 너무나도 멋있는 제인폭포의 모습이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멋있었습니다. 연천의 시그니처인 제인폭포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금 제인폭포를 방문하시면 상당히 넓은 지역의 아름다운 가을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백이롱들이 가득가득 심어져 있고 또 색깔 대비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제인폭포도 주변에 아름다운 연천 풍경과 어우러져서 가을의 감성이 한층 더 느껴져서 저는 더 좋았는데요. 백이롱뿐만 아니라 황화 코스모스도 가득 볼 수가 있어서 그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풍경이 너무나도 멋있었는데요. 이 제인폭포도 조금 더 늦게 방문하신다면 코스모스까지 만개를 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폭포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제인폭포라서 저는 두 번째로 매력적인 연천의 가을 여행지로 제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천에서 가볼 곳은 해바라기를 가득 볼 수 있는 호로고루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호로고루에 해바라기를 보기 위해서 찾고 계신데요. 올해도 역시 활짝 핀 해바라기들을 호로고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일출 아니면 일몰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저는 아침에 찾았는데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는 일출보다는 일몰 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안개가 껴서 훨씬 더 감흥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는 이 해바라기들이 키가 조금 작아서 다른 가을 연천 여행지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던 게 저의 느낌이고요. 그래도 이 가을 하늘과 어우러지는 호르고루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이 높은 곳에서 이 연천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뻥 뚫린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저는 이 호르고루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에 추천할 여행지는 당포성입니다. 사실 당포성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이곳도 역시 가을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이 연천의 지금 주요 여행지들은 정말 가을을 가득 느낄 만한 풍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포성은 제가 볼 때는 호루고루에 사람이 너무 많다면 이곳에 오셔서 조용하게 가을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당포성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주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바로 양주 나리공원입니다. 나리공원은 천이롱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천이롱들이 만개를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천보다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한 천이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을 나리공원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핑크뮬리는 아직 개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핑크뮬리를 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공간은 이 팜파스가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되게 부지는 작았지만 뭔가 이국적인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양주 나리공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을꽃의 맛보기 같은 느낌이어서 가볍게 가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양주 나리공원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천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 포천의 한탄강 생태경관 단지입니다. 무려 8만 평에 달하는 이 생태경관 단지에도 이번에 가을꽃을 가득 심었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넓은 부지에 가을꽃들이 있어서 이 시원한 가을 느낌을 가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준비가 아직도 한창이어서 앞선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가을꽃을 가득 즐기러 간다기보다는 넓은 부지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오히려 생태경관단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이곳에 가시면 이 위에서 멋진 한탄강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바로 근처에 또 비둘기낭 폭포가 있기 때문에 오묘하고 신비로운 모습까지 즐기고 나면은 포천의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경관단지를 갔다가 전망대까지 오셔서 가을에 뻥 뚫린 풍경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을 꽃도 보고 뻥 뚫린 풍경도 즐기고 아름다운 폭포까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포천의 가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코스를 추천해보자면 연천의 임진강 뎁사리 공원에서 제인폭포 이 두 포인트를 함께 가는 걸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천에 세 가지 포인트가 거의 한 곳에 몰려 있어서 세 가지를 함께 즐기는 것도 저는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다리던 가을이지만 정말 빠르게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가을을 즐기기 위해 많이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